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루틴 스트레칭 8월호로 돌아온 친절한 TMI 유주쌤입니다. 오늘은 붓기와 부종을 싹 없애주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일명 뭉근스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종아리가 단단하게 붓고 하체 전체가 많이 피로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피로감을 싹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매트 앞쪽에서요, 양 발을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주세요. 반듯하게 서시고 아랫배를 몸속으로 쏙 말아 넣어줍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려 보시겠어요? 양쪽 겨드랑이도 활짝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힙을 뒤쪽으로 쭉 빼내며 앞을 향해서 엎드려 볼게요. 그 과정에서 무릎을 약간 밴딩 구부려 주시고요. 발목이나 정강이를 잡으셔도 괜찮아요. 엉덩이를 좀 더 쫑긋하게 만드셔서 종아리뿐만 아니라 허벅지와 엉덩이까지 좀 팽팽한 자극을 만들어 보세요. 숨을 한 번 더 마시고요. 한숨 내뱉으실 때는 양 갈비뼈로 본인 무릎과 정강이뼈를 덮는다 생각하면서 앞을 향해 숙여줍니다. 꼬꾸라지지 않게 뒤꿈치에 집중 실으시고요.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한숨 내쉽니다. 양손은 앞쪽 무릎이나 정강이를 짚고요. 한 번 더 척추를 곧게 펴내시고요. 엉덩이를 좀 더 쫑긋하게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허벅지 뒷면, 엉덩이까지 팽팽한 자극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양발로 바닥을 꽉 누르시면서 천천히 일어나 올라와 두 팔 다시 머리 위로 번쩍 들고요. 한 호흡 내뱉으시면서 팔을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자, 이 자세를 두 세트만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마시면서 양손 머리 위로 번쩍 들고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숙여주세요. 몸무게가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 이번에도 발목이나 종아리를 끌어안으셔도 괜찮고요. 바닥을 짚어도 좋지만 상체를 길쭉하게 뻗어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볼게요.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 내쉽니다. 다시 한 번 더 정강이나 발목을 밀면서 척추를 곧게 들어 올려 보십시오. 엉덩이가 다시 쫑긋해지고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내뱉으시면서 양발로 바닥 꽉 누르며 올라옵니다. 양손 머리 위로 마시고요. 내쉬는 숨 팔을 편안하게 풀어주세요. 자, 마지막 한 세트입니다. 마시면서 두 손 머리 위로 가져가세요.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숙여주세요. 너무 깊게 숙이려고 하지 말고 길게 뻗으려고 하세요. 자, 마시는 숨에 척추를 꼿꼿하게 뻗어보시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깊숙하게 숙여보세요. 자, 마시는 숨에 두 팔 머리 위로 번쩍 들고요. 내쉬는 숨에 천천히 팔을 풀어서 후 하고 내려줍니다. 이제 양손으로 골반이나 허리를 짚어주세요. 오른 다리에 체중을 싣고요. 왼 다리를 천천히 가슴 앞으로 잡아당겨주세요. 한 발 서기가 잘 안 되면요, 내려두셨다, 다시 들어 올렸다 반복하면서 연습하셔도 좋아요. 가능하시다면 10개 손가락으로 깍지를 끼워서 정강이를 조금씩 잡아당겨 볼게요. 양 다리 사이가 쫙 벌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이 자세가 익숙하신 분들은 양손으로 발목 혹은 본인의 발바닥을 잡습니다. 혹은 따로따로 잡으셔도 괜찮고요. 천천히 다리를 펼쳐보도록 할게요. 무릎을 좀 구부린 상태도 좋고요. 할 수 있다면 쭉 하고 뻗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리기보다는요, 구부정한 어깨와 등을 평평하게 펼치려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잠시만 더 기다려 볼까요? 자, 정신 집중하시고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 자,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그 다리를 천천히 풀어서요, 뒤쪽으로 약 한 걸음만 물러나 디뎌주세요. 두 손으로 허리 또는 골반을 짚으시고요. 왼쪽 엉덩이를 뒤쪽으로 실룩하고 움직여보세요. 실룩, 그리고 오른 다리는 약간 구부리신 채로 체중 분산을 왼쪽에 조금 더 비중을 주셔야 돼요. 자, 오른손은 허벅지를 짚고 이 허벅지를 타고 종아리를 향해서 발목을 향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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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몸통이 앞으로 숙여지시면 조금 더 일으키셔서 가슴을 펼치고요. 양쪽 가슴이 측면이어야 돼요.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시면서 힙 바깥쪽부터 허벅지 바깥쪽까지 당기는 자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시는 숨에 왼발을 번쩍 들어 올리시고 한숨을 내뱉으시면서 양쪽 가슴을 활짝 더 펼쳐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호흡 골라주세요. 마시고요. 내쉬고요.
둘, 마지막. 자,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시면요, 뻗어두었던 왼팔을 아래쪽으로 서서히 낮추어서 손끝으로 바닥을 터치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발은요, 뒤쪽으로 한 발자국만 더 옮겨주세요. 이제 앞에 있는 오른 다리를 천천히 펼쳐보실 텐데 무리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약간 굽힌 채로 척추를 먼저 뻗을게요. 앞에 놓여진 오른쪽 엉덩이를 약간 뒤쪽으로 밀어내시면서요, 발 뒤꿈치로 바닥을 힘껏 눌러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발끝을 당겨도 봅시다. 자, 마시는 숨엔 잠깐 쉬었다가요, 내쉴 때 뒤꿈치로 바닥 꾹 누르면서 힙을 높여주세요. 할 수 있다면 저처럼 발끝을 꺾어서 뒤꿈치로 바닥을 누르셔도 좋고요. 이 당김이 너무 자극적이다 생각 드시면 구부렸다 폈다 반복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힙이 많이 삐뚤어지지 않게 오른 엉덩이를 뒤쪽으로 조금 더 밀어내도록 할게요. 세 번만 더 호흡 골라봅시다. 유연하신 분들은 양손 한 뼘 한 뼘 앞으로 더 가져가셔서요, 종아리 안쪽으로 얼굴을 쏙 넣어주셔도 좋아요. 서투르신 분은 첫 단계에서 잠깐 더 머무르세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 자,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올려 정면 바라보시고 오른 다리를 구부리신 채로 바닥을 힘껏 누르며 상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자, 발 뒤꿈치가 비스듬하게 눕혀져 있어도 괜찮은데요, 발 뒤꿈치를 들고 반듯하게 세우실 수 있다면 양 골반을 정면으로 맞추어 주십시오. 발볼로 바닥을 꽉 눌러서 무릎도 팽팽하게 펼쳐놓고요, 요 왼쪽 골반을 앞으로 가볍게 밀어내시면서요, 고관절 앞쪽 근육을 팽팽하게 스트레치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팔 머리 위로 가져가세요. 너무 힘이 드신 분들은 몸을 숙였다 들어 올렸다 혹은 다리를 펼쳤다 굽혔다 반복하셔도 좋아요. 세 번만 더 숨 골라봅시다. 마시고요, 마시고 내쉬고 아랫배를 쏙 넣어주세요. 한 번만 더 숨. 하나, 좋습니다. 두 팔을 천천히 풀어내리시면서 뒤에 왼발 뒤꿈치도 눕혀주세요. 두 팔은 아래쪽으로 뻗으셔서 바닥을 터치하는데 그 오른발을 안쪽으로 먼저 대각선으로 비틀고요, 왼쪽 발끝은 세우셔서 가슴을 활짝 펼쳐보도록 합시다. 이 자세로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팽팽하게 늘려주세요. 구부러진 무릎이 자꾸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벌리시고, 자, 왼 다리를 구부리시면서 오른 다리를 쫙 뻗어주세요. 뒤꿈치 힘쓰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한숨 후 고르시고요, 마시면서 이동하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낮추듯이 쪼그려 앉아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이에요. 숨 마시고 한숨 후 내쉽니다. 자, 이제 몸통을 반대쪽으로 틀어서요, 뒤에 있었던 오른쪽 다리가 무릎 발등 바닥에 놓이게 비틀어 주시고요, 10개 손가락 바닥 터치하시고 왼쪽 발도 좌측으로 조금 이동해줘요.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요, 로우 런지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허벅지 위에 몸을 조금 기대셔도 좋고 조금 더 일으키셔도 좋아요. 아랫배를 몸속으로 잠그시고 무릎이 아프시다면 발등에 힘을 조금 더 사용해 주세요. 무릎을 들었다 놓았다 연습하셔도 좋고요. 혹은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조금 더 밀어내시면서 당기는 자극에 더 집중하셔도 좋아요. 잠시 호흡 골라볼게요. 셋, 둘, 한 번만 더 숨. 자, 하나, 뒤에 발끝 세우시고요, 무릎도 펴고요, 앞쪽으로 성큼 가져와서 양팔 다시 골반 너비 정도에 맞춰주세요. 자, 처음에 했었던 것처럼 양손은 발목 터치하셔도 좋고요, 그대로 바닥 짚으시면서 깊숙하게 숙이셔도 좋아요. 마찬가지로 등을 너무 구부정하게 하시기보다는 척추를 길게 뻗으시면서 깊숙하게 숙여주세요. 자,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 한숨을 고요하게 내뱉어 주십시오. 자, 마시는 숨에 두 팔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시고 내뱉으면서 팔을 풀어서 두 손 다시 허리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반대쪽이에요. 왼발로 우뚝 서시고 오른 다리를 천천히 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내렸다 올렸다 연습하셔도 좋아요. 자, 10개 손가락 깍지 끼어서
무릎을 껴안아 주시고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발바닥 혹은 발목을 짚고서 천천히 앞을 향해 뻗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다 못 펴도 좋아요. 가슴과 어깨가 너무 웅크러들지 않게 꼿꼿한 척추 모양을 유지해 주세요. 자, 한 번만 더 숨 골라봅시다. 침착하게 뒤꿈치로 바닥 꽉 누르세요. 그리고 한숨을 후 내뱉으시면서 조심스럽게 낮추어 내려주면요. 뒤쪽으로 한 발짝만 성큼 하고 빼내주세요. 두 손 허리 아까처럼 짚었죠. 왼 다리를 구부리시고요. 오른 엉덩이 실룩 하고 빼주세요. 그리고 중심이 잘 안 잡힌다 하시면 앞에 있는 오른발을 반발자국 더 측면을 향해서 뻗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아까와 같이 허벅지를 가볍게 짚고요. 이 정도만 하셔도 좋지만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타고 내려가 보세요. 많이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요. 몸통이 측면인 상태를 지속할 수 있을 만큼만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엉덩이 힙 바깥쪽에 팽팽한 느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앞다리 기대시면 안 되고요. 오른 엉덩이 쪽으로 더 밀어주세요. 자, 잠시 호흡 골라봅시다. 팔도 높게 들어 올려 볼게요. 셋, 아랫배 쏙 넣고요. 둘, 한 번만 더 숨. 마지막 호흡 내뱉으시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한 손 한 손 바닥 나란하게 짚어주세요. 자, 오른쪽 발은 한 걸음만 더 뒤쪽을 향해서 뻗어 보실래요? 자, 발끝을 세우셔도 좋고 무릎을 좀 덜 펴셔도 좋고 그리고 발바닥을 놓고 하셔도 좋아요. 척추를 길게 뻗으시면서 허벅지를 내 몸으로 약간 눌러준다 생각하시고요. 왼쪽 엉덩이는 측면이 아니라 뒤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게 움직임을 만드세요. 가만히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저처럼 깊숙하게 좀 더 숙여보셔도 좋고 아니면 무릎을 약간만 구부리신 채 척추를 펴고 계셔도 좋아요. 세 번만 호흡 골라봅시다. 자, 둘, 마지막 한숨. 자, 하나, 뒤쪽 발은 그대로 눕혀 놓으시거나 가능하시다면 뒤꿈치를 들어서 세워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일으켜 주신 뒤에 양손 허리 또는 머리 위로 만세합니다. 자, 하체 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폈다 굽혔다를 반복하시고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오른 엉덩이를 앞으로 쭉 밀어내면서 앞쪽 근육을 좀 팽팽하게 늘려주세요. 세 번만 숨 골라볼까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숨. 좋습니다. 자, 뒤꿈치를 천천히 놓으시면서 상체 앞으로 숙여서 손끝 바닥 터치하십시오. 아까와 같이 양 발끝이 바깥쪽을 향하게 오픈해서요. 완전히 쭈그려 앉지 못하셔도 괜찮지만 가능하신 만큼 골반을 점점 낮춰보세요. 저처럼 조금 반동을 쓰셔도 괜찮아요. 자, 힙을 들고 이제 반대쪽으로 가볼까요? 오른 다리 굽히고 왼 다리 안쪽 뒤쪽을 팽팽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시 들어 올리고 한숨 후 가라앉히고 마시는 숨 일어나서 내쉬는 숨 골반 낮추시고 한 번만 더요. 마시고 무릎 벌리세요. 안 되면 팔뚝으로 밀어버리세요. 마지막. 자, 한숨 후 내쉽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틀어서 뒤에 왼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다 잘 놓아주십시오. 오른 발바닥도요, 디디기 편한 쪽으로 좀 옮겨 짚으셔도 괜찮아요. 자, 시선 정면 바라보십시오. 어깨가 많이 웅크러들 수가 있어요. 바닥을 미는 힘보다는 척추를 들어 올리는 힘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발등에 너무 긴장감이 풀리시면요, 무릎이 바닥에 너무 심하게 눌려서 아프실 수 있어요. 자, 깊게 세 번씩 골라봅시다. 호흡 내뱉으시면서 허벅다리를 바닥 쪽으로 좀 더 가라앉히려고 해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 번 더요. 자, 좋습니다. 뒤에 발끝 세우고요. 무릎 펼치시고요. 한 손 한 손 더 앞쪽을 짚고요. 앞으로 성큼 다가와서 양발 다시 골반 너비로 시작합시다. 깊숙하게 숙여서 내려가 보시겠어요? 다리는 많이 못 펼치셔도 괜찮아요. 등을 곧게 만드셔서 엉덩이부터 팽팽하게 늘려주세요.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한숨 내쉽니다. 마시는 숨 양손 머리 위로 가져가서 만세.
내쉬는 숨 팔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한 호흡을 골라주세요. 자, 이번에 다시 오른발에 체중을 싣고요. 왼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왼손으로 발등 한번 잡아보세요. 양손으로 같이 잡으셔도 좋아요.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오른팔은 옆으로 혹은 앞쪽으로 뻗어주세요. 자,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끌어가지고 와보실래요? 그리고 무릎도 반대 허벅지보다 좀 더 뒤로 들어 올려주시고요. 몸통이 앞으로 처지지 않게 가슴도 위를 향해 끌어올려주세요. 세 번만 호흡 골라봅시다. 호흡 내뱉으실 때 아랫배를 몸속으로 쑥 잠궈주고요. 둘, 호흡 내쉴 때 골반을 좀 더 아래쪽으로 밀어서 낮추시고요. 한 번만 더 숨. 자, 하나. 이번에도 왼쪽 발은 한 걸음만 뒤로 툭 하고 풀어놓아주세요. 아까와 같이 골반 실룩 해주시고 천천히 몸을 오른쪽을 향해서 기울여보도록 합시다. 왼손 하늘 쪽으로 번쩍 들어 올려주시고요. 오른쪽 가슴을 정면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밀어주세요. 세 번만 호흡 골라볼게요. 둘, 하나.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손 내려놓고요. 자, 왼쪽 발 한 걸음만 뒤로요. 마시는 숨 척추를 펴고 이대로 있으시거나 내쉬는 숨 숙여보시거나 혹은 발끝 당기셔도 좋아요. 둘, 마지막 숨, 하나. 좋습니다. 오른발로 바닥 잘 밟으시고요. 왼발 뒤꿈치는 잘 세워주세요. 마시는 숨 상체 일으켜서 두 팔 머리 위로. 자, 왼쪽 엉덩이를 앞으로 쭉 밀고 둘, 마지막 한 번만 더 숨이요. 하나. 몸통을 측면으로 틀어주시고요. 양손 내려와서 바닥 터치합니다. 자, 발끝 당겨서 세워보실래요? 팔꿈치로 무릎 밀어주세요. 올라와서 다음 호흡에 후, 한 번 더. 마시는 숨 올라와 내쉬는 숨 오른쪽을 향해서 앉아주시고요. 마지막 마시고 한숨 후 내쉽니다. 반대쪽 측면 벽을 바라보면서요. 자, 뒤에 무릎, 오른 무릎 발등 바닥에다 놓아주시고 이대로도 괜찮아요. 여유 되시면 상체를 일으켜 세워서 반듯하게 가슴을 펼쳐보도록 합시다. 자, 무릎 조심하시고 발등에 힘 쓰시면서 골반을 깊숙하게 낮추려고 하세요. 수직으로 낮추는 거예요. 배 내밀지 말고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 자, 한숨 후 하고 내뱉으셨으면 두 팔 앞으로 멀리 짚고 발끝 세우고 뒷발 앞으로 성큼 가지고 돌아오시고 척추를 길쭉하게 뻗으셨다가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숙여주세요. 마시는 숨 상체 일으키면서 두 팔 머리 위로 뻗고요. 내쉬는 숨 팔을 천천히 풀어서 허리 또는 골반 짚어주세요. 이번엔 반대합시다. 왼발로 서고요. 오른 다리를 접어서 발등을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손이든 양손이든 괜찮아요. 허리가 꺾이거나 배가 튀어나가지 않게끔 좀 주의를 기울이세요. 골반을 말아서 넣고 오른 다리가 왼 다리보다 조금 더 뒤로 나아가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 머물러 볼게요. 셋, 둘, 한 번만 더 숨, 하나. 그 다리를 천천히 풀어내려서 뒤쪽으로 한 걸음만요. 골반 우측으로 실룩, 그리고 천천히 좌측으로 기울여요. 많이 안 내려가도 괜찮아요. 근데 많이 내려가도 괜찮아요. 자, 오른팔을 번쩍 들어 올려주시고 왼가슴을 앞으로 조금 더 펼치세요. 세 번 호흡 골라볼까요? 셋, 둘, 한 번만 더 숨. 마지막 호흡과 함께 천천히 오른팔 낮추시면요. 자, 오른발을 한 걸음만 더 뒤로요. 자, 여러분들의 취향껏 발 뒤꿈치를 들어서 종아리 쪽을 더 팽팽하게 하셔도 되고 너무 아프다 하시면 그냥 몸통만 숙여도 보시고 왼쪽 엉덩이를 뒤로 조금 더 물러나게도 비틀어 보세요. 자, 세 번만 숨 골라봅시다. 자, 둘, 후, 마지막 숨. 잘하셨어요? 자, 왼발바닥 지면에 잘 짓누르시고요. 오른 발끝을 세워주세요. 마시는 숨 상체 일으켜 세워서 두 손 머리 위로 가져가는데요. 시선, 가슴, 배꼽, 골반이 모두 정면이에요.
뒤로 빠지려고 하는 오른쪽 엉덩이를 잘 맞추셔야 될 거예요. 잠시만 더 머물러 봅시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숨. 좋아요. 자, 뒤꿈치를 낮추시면서 상체를 앞으로 떨어뜨리고 손끝 조심스럽게 바닥 터치해 주세요. 자, 오른쪽 발 뒤꿈치만 바닥에 짚어놓고 최대한 골반을 아래로 낮춰 보실래요? 거의 허벅지가 바닥에 닿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유 있다면 가슴을 좀 더 내밀어 주셔서 골반, 허벅지 안쪽에 팽팽함을 좀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힙을 들고 마십니다. 내쉬면서 후 한숨 고르며 골반 낮추고요. 한 번씩만 더요. 마시고 마지막 마시고 자, 후 내쉽니다. 자, 시선 오른쪽 바라보실래요? 자, 몸을 비틀고 왼쪽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다 놓아요. 숙이고 계셔도 되고 이제 일어나셔도 돼요. 가슴 펴고요.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끔 주의하세요. 아랫배를 몸속으로 감추고 왼골반 앞으로 밀어넣고요. 아래쪽을 향해 낮추어 내려주세요. 잠시 호흡 고릅시다. 마시고요. 내뱉으면서 긴장감 좀 푸세요. 한 번만 더 숨. 자, 한 호흡을 후 내뱉을게요. 양손 푸셔서 아래쪽 바닥 터치하시고요. 뒤쪽 발끝을 세우고요. 왼무릎을 한 반뼘만 앞으로 가지고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한손 한손 뒤쪽을 조심스럽게 짚으시면서 자리에 앉아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왼발은요, 엉덩이를 스칠 정도로 간격을 조금만 띄워놓아 주시면 되고요. 오른 다리는 길쭉하게 앞을 향해 펼쳐놓아 주세요. 자, 뻣뻣하실수록 다리가 자꾸만 벌어질 거예요. 의도치 않게. 한 주먹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 들어갈 만큼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양손 허리 뒤에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엉덩이를 저처럼 살짝 들어 올려서요. 허리를 둥그렇게 말듯이 골반 방향을 바꿔서 다시 앉아보세요. 이 정도로만 해도 앞 허벅지가 굉장히 당기실 수가 있어요. 여유가 되시면 팔꿈치를 하나씩 바닥에 놓을게요. 자, 하나하나 바닥에 놓고 한 절반까지만 기대어 보실래요? 숨을 마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몸을 들어 올려 띄우셔도 좋고요. 내쉴 때는 허리와 배꼽을 몸속으로 쏙 가라앉혀 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 번 더요. 자, 한 호흡을 내쉬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일어나고요. 다리 모양을 바꿔서 연습해 봅시다. 왼 다리를 앞으로 펴고 오른 다리를 굽히고 발 뒤꿈치와 발가락이 엉덩이를 거의 스쳐요.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돼요. 자, 무릎 사이 주먹 한 개 아니면 두 개 양손 골반 뒤 짚고 힙을 들었다가 골반을 말아서 다시 바닥에 놓습니다. 이만큼만 하셔도 스트레치는 돼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내려가시다가 무릎 아파요 그러시면 다시 절반 정도만 기대셔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여유 되시면은 팔꿈치를 하나씩 놓고요. 아까처럼 누워 보시겠어요? 자, 이 부분이에요. 배꼽을 넣으실수록 더 많이 당겨요. 허리를 띄우실수록 느슨해져요. 딱 본인에게 맞는 강도로 이 자세를 지속해 보세요. 세 번만 호흡 골라 볼게요. 자, 마지막 호흡을 후 내뱉으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천천히 몸을 세워주시고 한 호흡 후 고르시고요. 자, 옆으로 눕혀놓았던 다리를 풀면은 발바닥끼리 마주대주세요. 나비 자세입니다. 자, 무릎이 조금 뜨실 수도 있고요. 사타구니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10개 손가락이 안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잘 짚어서요. 체중을 약간 실어 내려가 보시겠어요? 그대로 가슴만 쭉 펴고 계셔도 굉장히 좋고요. 조금 더 움직임이 필요하겠다 싶으시면 왼손으로 무릎 밀며 반대쪽으로 몸 틀고 잠깐 호흡 고르고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똑같이 오른손으로 허벅지를 누르시면서 몸을 반대로 비틀고 한숨 후 고르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서 깊숙하게 숙이기를 연습하셔도 좋아요. 혹은 한 손 한 손 멀찌감치 뻗으셔서요. 그 팔에 너무 기대지 않고
비스듬한 상체 모양을 척추 힘으로 고정하시면서 요 안쪽 허벅지와 골반 안쪽에 자극을 잠깐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만 호흡 골라보세요. 둘, 마지막 한숨. 자, 한 호흡을 후 내쉽니다. 자,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숨 다시 후 하고 풀면서 긴장감을 내려놓아 주세요. 오늘 스트레칭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셀린 지표를 캡처하셔서요. 매일매일 따라하시고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깃털처럼 가벼운 다리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달 루틴 스트레칭 9월호로 다시 만나요. 안녕.